전라북도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어디가? 바로 산업지도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산업들이 육성되고 기존의 산업들이 새롭게 고도화되고 있는 전북 산업지도의 대변이신 민희랑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거침없이 체인지! 전라북도의 산업지도가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농업, 섬유, 제지 생산의 경공업을 지나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을 거쳐 지금은 탄소, 전기,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의 시대를 맞이한 전라북도. 경제의 체질 강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새롭게 변화, 새롭게 영역을 확장 중인데요. 전북의 산업 지도를 바꾸는 신산업의 대표 주자, 미래 100년 먹거리 바로 탄소 산업입니다. 전북은 지난 15년간의 기나긴 노력 끝에 대한민국 탄소 산업의 중심으로 대도약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탄소 소재 섬유 개발을 위한 1조 원의 대규모 투자 협약과 탄소 특화 국가 산업 단지 지정, 탄소 융복합 규제 자유 특구 및 탄소 특화 소부장 특화 단지 지정,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정식 출범까지 그야말로 거침없이 전진,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산업과 나란히 전진하고 있는 수소산업을 빼놓을 순 없죠. 전라북도는 국내 최고의 수소 융복합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전주, 완주를 수소 시범도시로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국내 수소산업의 신기관인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유치까지 성공했습니다. 전주, 완주에는 향후 3년간 약 300억 원의 국비가 투자돼 수소경제기반이 조성되는데요. 평범한 가정집에 수소연료 전지를 통한 전기가 공급되고 시내버스로 흔하게 수소버스를 볼 수 있고 수소충전소도 대폭 늘어나고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어때요? 탄소산업과 수소산업이 함께 전라북도 산업지도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모습 기대되시죠? 여러분, 전북의 미래에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닐까요? 정답은 바로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규제 자유 특구 지정,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군산형 일자리 선정,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하는 3단 대개조 사업 선정까지 역시나 거침없이 변신, 대변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산업들이 새롭게 고도화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정부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선정되면서 전기차 산업의 미래가 더욱 밝아졌는데요.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 힘을 모아 오는 24년까지 총 5,171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24만 대를 생산하고 1,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계획입니다. 또한 오래되고 낡은 지역의 산단이 그야말로 환골탈태하는 산단 대개조 사업. 군산, 익산, 완주, 그리고 새만금 산업단지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의 거점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입니다. 군산은 미래형 상용차 생산 기지로, 익산은 뿌리 전장 부품 소재, 완주는 수소 전기 동력 부품 공급 기지로, 새만금은 미래 상용 모빌리티 실증 기지로 특화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뿐 아니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 글로벌 금융도시로 나아갈 금융산업, 홀로그램, 농생명, 휴양 힐링 산업까지 전북의 주력 산업은 무궁무진한데요. 어때요? 이만하면 전북의 산업지도를 탄탄하게, 촘촘하게 채워가는 모습이 잘 그려지시죠? 전라북도 산업지도의 무한 변신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압도적으로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전북의 현재와 미래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미니도 끝까지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날카로운 전라북도 정책 리뷰 날라리였습니다.